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제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느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는요 사울이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그를 천부장으로 세워서 전쟁에서 죽길 바랬던데 죽지 않았고, 두 번째는 자기의 딸을 주면서 그가 이제 블레셋 군대에서 죽길 바랬는데 또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돼요.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이제 사울은 19장에 보면 공개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죽이려는 시도를 여러 번 해요. 근데 여러 번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장면이 오늘 19장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제 공개적으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신하들에게 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사울 마음속에 시기심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시기심이라는 죄가 확장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은밀하게 행동하죠. 죄가 그런 속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몰래 나만 알고 지었는데 이 죄가 점점 확장이 됩니다. 전염도 되고요. 그러니까 죄가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이제 공개적으로 죽이려는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죄의 확장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잠시의 장면을 보면서도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떠한 죄라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죄를 방치하게 되면요, 점점 죄가 확장될 거예요. 넓어지고 깊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울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우리가 잘 아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이제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타나 사울을 만류합니다. 나름 굉장한 설명으로 그를 만류하는데 5절에 보면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은 과거에 있었던 전쟁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윗을 변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만약에 이 왕이 계승에 관심이 있었다면 사울과 함께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죠. 근데 요나단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그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사울이 이 말을 듣습니다. 듣고 나름 이성적으로 판단도 해서 맹세하면서까지 이제 내가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이제 여기서 마지막이에요. 그럼 나름의 이성적인 모습, 나름의 판단들 여기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마음을 뒤흔드는 사건이 또 한 번 나타납니다. 8절에 보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일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다윗을 생각했을 때 무엇을 떠올랐을까요? 여인들이 노래 불렀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분명히 이것이 떠올랐을 겁니다. 왜냐면요,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는 있지만은 그 정말 보잘것없는 다윗을 보면서 여전히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옛날의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심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계속된 속성입니다.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평안은 금세 빼앗깁니다.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일만 생각하면 마음에 여전히 불편함이 들고, 그때 일만 생각하면 마음에 여전히 정욕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죄의 속성이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이 죄의 문제를 묻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이걸 주님 앞에 나아가 해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 그 빛된 주님의 속성 아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어둠까지도 다 내비쳐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제 변해가지고 그를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말씀을 보면 그가 임기응변을 펼치면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찬서 목사님이 쓰신 보호하심의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은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보호자가 있는 인생과 또 다른 하나는 보호자가 없는 인생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때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계속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11절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되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이제 다윗은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도와줍니까? 이번에는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듣고 그를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속이는데 우상을 가져다가 염소털로 머리인 척을 엮죠. 근데 여기서 잠시 봐야 될 것은 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이제 라헬이 아버지에게 훔쳤던 동일한 우상이긴 한데 지금 보이는 우상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우상입니다. 당시 사울의 집에 이러한 우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여러 우상들을 가지고 그 가운데 그를 왕으로 모시면서 따랐던 그런 영적인 무너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령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미갈이 다윗이 병들었다고 이야기하죠. 대부분 병이 들었다고 하면 그렇게 지켜보는데 사울이 이것을 듣고 그를 침상째로 들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울의 시기가 이제 절정에 오릅니다. 침상째로 들고 오면 그저 내가 바로 죽이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요.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누가 도와줍니까 지금? 참 신기하게도 그의 자녀들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도와주고요. 두 번째는 사울의 딸 미갈이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사울은 이미 철저히 무너졌으니 이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근데 이제 끈질기게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죠? 이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피했습니다. 계속 도피하고 있죠. 그곳에서 자기에게 이런 일을 다 말해요. 얼마나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다 말하고 한동안 거기 머무릅니다. 이제 다윗이 쉴만한데 얼마 못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곳에 있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힘내라고 쓰여진 단어가 있는데 이게 보라라는 뜻입니다. 주목하라라는 뜻인데 이 뜻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사울이 듣자마자 바로 반응했던 겁니다. 그곳에 라마에 가 있었다는 것을 듣자마자 바로 반응했다. 즉 다윗의 위치를 알자마자 그를 죽이려는 전령들을 다 보낸 겁니다. 이게 사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십니다. 2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다윗을 잡으려고 온 이 전령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이 전령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즉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이것을 듣고 사울은 또 전령을 보내고 또 전령을 무려 세 번까지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는데도 그들이 다 하나님의 영에 예언을 하는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해하는 마음을 주셨던 겁니다. 그들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것을 듣고 사울이 이제 직접 나가게 됩니다. 사울이 직접 나가게 돼서 이제 그를 죽이려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옷을 벗은 상태로 예언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 보면 옷을 벗었다는 것은 수치를 의미하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현대 우리에게도 옷을 벗었다는 건 수치를 의미하죠. 옷을 벗으면서 예언을 한다. 그리고 이 의미는 왕으로서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참 이 마지막 이 예언하는 이 모습이 사울이 왕으로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도 그는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때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그를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면서 쓰시려고 했던 예언입니다. 근데 지금 받은 이 하나님의 영은요,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영입니다. 참 대도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아는 것은요, 아무리 악한 자가, 악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은혜이죠. 한옥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올 때에도 도움을 받게 된다.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했을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구하지 않아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것이다. 이 은혜가 오늘 새벽 예배를 나온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호하실 거면 한 번에 딱 보호하시면 하나님도 편하지 않았을까? 보호하시다가 또 고난을 당하다가 또 피할 길 열어주시고 계속된 반복이거든요. 하나님도 굉장히 손이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저 한번 피할 길 딱 주시고 사울과의 관계가 무자르듯이 끝나면은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이 제게 떠오르게 해주신 예전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의 때 집이 갑자기 어려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바로 하던 일을 멈추고 제가 현장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급한 마음에 많은 이제 금액을 필요했기에 야간 일을 했어요. 오후에 가서 새벽 한 4시에 퇴근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환영을 해주지 않았죠. 혼자 밥을 먹고요. 또 야간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 30분 이런 쉬는 시간을 또 주거든요. 그때는 라면도 먹을 수 있고 다양한 걸 먹을 수 있는데 구석에서 그냥 쪽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때가 왜 생각이 나냐면 그때가 제 믿음이 정말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었던 때입니다. 제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쪽잠을 잘 때에도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하는 게 너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님 앞에서 같이 밥을 먹고요. 신기한 건 쪽잠을 잘 때도 주님이 제게 꿈에 나타나셔서 함께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때로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의 나와 함께한다는 게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간 일을 하다 보면요, 주일날도 일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일부 예배만 드리고 바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전만 해도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주님께 마음껏 예배 드리고 찬양했는데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예배에 대한 이 갈급함, 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만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요, 집에서 옷을 준비하면서부터 눈물이 납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 저와 함께 하시죠? 옷을 입으면서 눈물이 나고요. 예배당에 들어가고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이 다 제 찬양이에요.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울림이 오더라고요. 기도 잠깐 해도 폭포수같이 눈물이 납니다. 근데 그 눈물이 주님, 제 처지가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이 모양일까요? 라는 마음 없었어요. 조금만 들었긴 했죠. 근데 그 마음보다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었는데 제가 주님 덕분에 이렇게 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 그 상황이 바로 좋아졌으면 좋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확실히 한 가지는요, 그 고난 속에서도요, 주님이 저와 함께하는 게 너무나 기뻤습니다. 눈물의 시간을 가져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것이 떠오르니까 다윗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사울에게 쫓기면 쫓길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확실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시편이 그 증거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의 추경을 받으면서 썼던 시편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사망의 올무가 자신에게 이르렀다고도 말을 하고요. 또 때로는 자기를 자책하기까지도 합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이런 표현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러한 경험을 할 때마다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비록 이 현실 자체가 나를 억누르고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계속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요, 피할 길을 열어주는 주님을 더욱더 만나고 경험한 것이 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아시고 멀리서까지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때로는 고난도 있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과 깊은 전적인 의지의 관계가 되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잡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정말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광야길을 걸을지라도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부릴 듯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 때요, 그때가 주님이 바로 붙잡는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한 길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찬양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주님의 손길을 매 순간 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삶을 이끄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뜨거울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께 불타오를 때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고난의 때였음을 기억합니다. 고난이 축복이란 말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어려운 다가올지라도 돌이켜보면 정말 그 고난이 우리에겐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견고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걸을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그런 은혜의 발걸음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